그럼 지금부터 리셋의 친구 리버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리셋이 익숙하기 때문에 리셋과 리버트를 조금씩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우리는 work.txt라는 단 하나의 파일을 수정해 나가면서 리버트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이 파일에는 일단은 1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자, 밑에다가 적을까요? 1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버전으로 만듭니다. A라는 버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이라는 내용에다가 이제 2라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이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몰랐는데 미래에 얘가 버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말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fail이란 뜻을 해서 fail이라고 적을게요. 버그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를 b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가 이제 마스터가 누굴 가리켜요? b를 가리키고 head는 마스터를 가리키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보니까 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고 싶냐? 저걸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 얘 리셋과 리버트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카피해서 여기 옮겼습니다. 자, git 리셋을 할 때 그리고 얘는 리버트를 할 때입니다. 우리 주인공은 오른쪽이죠. 자, git reset, 아, 이것도 안 될까요? hard라고 하고 제가 여기 있는 요 이 b라고 하는 버전을 취소할 때 reset을 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다가 b라고 써야 되나요? 아니죠. 뭐라고 써야 돼요? a라고 써야 되죠. 왜냐? 리셋은 브랜치를 바꾸는 거고 우리는 A를 가리키게 하면 B가 취소된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자, 우리의 마스터는 이제 A를 가리키고 예, 그리고 우리의 워킹 카피는 A가 가리키는 버전의 스냅샷이 적용이 되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버전을 취소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가리키니까 쟤는 이제 안 보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첫 번째로는 이 B라고 하는 실수조차도 뭔가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수를 해도 그걸 실수는 실수대로 남겨놔야 되는 게 또 역사거든요. 예를 들면 또 회계에서는 잘못 표기했다고 해서 수정액으로 지우면 그러면 감옥 가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요 B라고 하는 저 잘못된 버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B라고 하는 버전의 변경사항을 취소한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여기서 리버트를 쓰면 되는데 리버트 B를 써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B를 취소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A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계의 문제인데 이 경계의 문제가 정말 헷갈려요. 혼자 하려고 그러면 더더욱 헷갈릴 겁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예, 아무튼. 자, 그러면 git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렇게 동작합니다. B라고 하는 버전의 변경사항이 누구예요? toFail이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toFail이란 내용이 추가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취소한 즉 toFail을 제거한 예, 새로운 내용으로 work.txt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걔를 새로운 버전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는 누굴 가리키겠어요? C를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린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 git reset hard a를 했을 때 뭐가 돼요? b가 취소된 얘가 되고 git revert b를 했을 때 역시나 b가 취소된 얘가 된다라는 정확하게 동일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리셋은 이 역사가 지워졌어요. 하지만 리버트는 역사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즉, 삭제를 하면서도 역사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 고도의 테크닉을 리버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리버트를 한번 사용해서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